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유화붓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화하시면서 유화붓을 잘 세척을 하지 않아서 붓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유화붓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잘 씻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단계 거쳐서 좀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붓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붓을 세척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계세요. 그래서 붓이 좀 딱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붓은 일단 이렇게 네 이런 부직포로 된 이런 걸레도 괜찮고요. 또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수건 같은 걸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고 난 붓을 천에다가 충분히 닦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닦아내 주시고 이렇게 물감이 어느 정도 천에다가 닦아낸다고 해도 물감이 어느 정도 여기에 붓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클리너로 한 번 더 닦아줄 겁니다. 요런 이제 통에 들어있어요. 요런 통에 넣어서 이제 클리너를 보관을 하시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클리너가 들어있죠. 클리너에 이렇게 닦아서 요 망에다가 닦아가지고 닦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천에다가 헝겊에다가 이렇게 기름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뚜껑을 잘 덮으셔가지고 다시 네, 이렇게 뚜껑을 잘 덮으셔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닦아놨기 때문에 요 지금 세척기름을 충분히 닦아내 주셔야 됩니다. 씻어놓으신 붓은 사용하지 않고 조금 건조시켜 놨다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건조시켜 놓으시고 다른 붓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좀 말려주신 다음에 이게 금방 말라요. 또 휘발성 기름이기 때문에 클리너 기름은 금방 마르기 때문에 말렸다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2-3회 정도 사용하시면은 비누 세척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네 세척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클리너로 세척을 하고 나서 이런 이제 세척용 비누가 있어요. 그래서 세척용 비누에다가 이거를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여러분들 한 뭐 붓을 두세 번 정도 사용하셨다 하시면은 가끔씩만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물감이 또 여기 나오고 있죠. 비누에 물감이 굉장히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유화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하실 때 굉장히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세척하실 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렇게 펜붓도
충분히 비누칠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엄청 딱딱해져가지고 엄청 딱딱해져서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충분히 비누를 묻혀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비누로 충분히 조금 비누 거품을 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살짝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주신 후에 이렇게 좀 비벼주시면 물감이 빠지게 됩니다. 너무 세게 이렇게 비벼주시게 되면은 붓이 상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사실 유화붓 세척이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붓을 그만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붓이 금방 망가지거든요. 관리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붓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세척 비누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빨래 비누라든지 아니면은 미용 비누 이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컵을 거품 없이 세척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자주 씻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에 한 번 이렇게 닦아주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는 헝겊에 제거를 해주시고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화붓 세척 방법, 예, 유화붓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붓관리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그림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붓관리에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유화를 배워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붓관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세척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